옛집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은 마당에 한방눈이 내립니다. 반세기 전 옛 모습을 간직한 집. 마당 넓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세월 풍상을 견뎌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80년을 버텼으니 좀처럼 보기 드문 옛집입니다. 언니 와요. 떡볶이 굽시게. 국사모님. 네. 언니 와요. 떡볶이 드시게. 네. 언니 와요. 지금 와요. 본체로 해. 백칠호님. 102호니 103호니 방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는 건 이 집이 여관이기 때문이죠. 80년 전에도 여관, 지금도 여관. 그러고 보면 참 고집스레 외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좋아요. 이 마당 깊은 집이 좋은 게 눈이 오면 아, 이 속에 정말 많이 따뜻하게 우리가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 와요. 언니 와요. 어떻게 이런 집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때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해진 세상. 아침밥 챙기는 일조차 큰 일이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예외인 것 같네요. 아침마다 주인장 부부가 떡국을 끓인답니다. 눈도 오는데 국 한 그릇이 진짜 따뜻할 거예요. 아침에는 밥맛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겨울에. 네. 그래서 떡국 간단히 그냥. 그래서 하룻밤 묵어갈 뿐인데 아침까지 주인장의 배려가 마음까지 든든하게 합니다. 회사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더니 이내 족쇄가 풀립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야근한다고 하고 왔어요. 야근해서 못 올라가 집에 못 간다고.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랑에 빠지면 판도라의 상자도 쉽게 열리는 법이죠. 직장 동료였어요. 아. 직장 동료인데 지금 비밀 연애하고 있다가 네. 회사 모르게 결혼 준비하고. 사실 이 커플은 이 집의 단골 손님입니다. 비밀 연애의 무대가 이 집이기도 했죠. 저기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 박수 좀 쳐줘. 결혼한다며 인사차 들렸을 뿐인데 발길이 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간 정이 담뿍 든 탓입니다. 올 땐 좋고 또 하룻밤 자고 가면 또 서운하고 그래도 총각으로 왔다가 저렇게 또 애인 생겨서 또 이쁜 소식 들고 오면 또 기분 좋고 이제 세월 가면 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가 쌓여가는 집. 그냥 이불을 꺼내와. 꺼내와서 마루에서 하게. 그런데 어찌된 사정일까요? 103호하고 102호하고 주인장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군말 없이 일꾼 노릇을 자처합니다. 여기 내려놓을게요. 여기 게다가 뉘집 아들인지 기운도 좋고 싹싹하기까지 합니다. 홍대빵님. 보통 사람들이 대장 대빵 이런 의미로 홍대빵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짜 대빵 같은 느낌. 그러면서 뭔가 알아서
꿀른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배짱인 걸까요? 아빠, 이거 저기 그 화장실에서 네. 빨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끼고 누르면 돼, 이런 식으로. 주인장은 손님 대하기에 스스럼이 없고 손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청소도 군말 없이 대장님이라더니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홍대빵님이 묘한 마력이 있어요. 사람을 시키고 부려먹는 뭔가 뭐랄까 군주의 마력? 이러고 해야 될까? 아니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세요? 집에서는 안 해요. 집에서 안 하. 아 왜 그렇게 가리고 계세요? 아, 이거 저희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함을 하시겠어요. 집에서는 손에다 물도 안 닦는데. 아 정말로 어머니가 보시면 기겁하실 일이네요. 어찌된 사정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주 이렇게 오는 우리 여행자들을 서로서로 해줘요. 이제 진짜 식구 같은 사람들이 좀 늘어나니까 네. 이제 알아서들 입을 빼주고 같이 청소를 돌려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아. 네. 너무 좋지. 우리 가족이었을 거예요. 가족이나 예전에 같이 일을 했다거나 아, 예, 전생에 전생?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스름 없이 집에서 누가 이불 털어요. 여기 오니까 이불 털고 그러죠. 자, 대박. 근데 갔다 왔구만. 근데 갔다 왔어. 오늘 자는 사람 됐다 빠졌거든요. 종환 씨도 처음에는 하룻밤 손님이었답니다. 그러던 것이 저기 있는 건너편에 있는 선비를 유혹한 느낌으로 한 건데 제가 이게 되게 무더운 날이었어요. 하루가 이틀, 3일로 이어지더니 어느새 벽화까지 그리고 있더랍니다. 제가 그 작년에 전국 무전여행을 했었어요. 전국을 거의 다 돌았는데 만화 소재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어디 마음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때이기도 했죠. 처음 만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게 편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막 뭘 좀 도와주시고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뭐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벽화 그냥 해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마음의 문턱을 한 끗 높이고 살던 그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백화점 생활은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백화점이 없는 거 아시죠? 창문, 시계,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 날마다 실적에 쫓기는 전쟁터이기도 했답니다.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했었거든요. 한참은 정말 잠깐의 차도 탈 수 없을 만한 심한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게 신체적인 거가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거를 알고 나서 제가 좀 더 많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여행은 일종의 해방구였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나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겪어서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여행자의 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아니고 호스트가 된다면 나는 차를 내려서 여자가 혼자 그냥 떠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새 이 집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그녀에게 삶의 여유를 되찾아준 집이죠. 저거 깼는데 저 소리 있잖아. 진물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쭉 내다봤잖아. 백화점에서는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녕! 꽃이 피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도 시간의 흐름일 따름이었죠. 그런데 여유가 생기니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 앉아. 여기요? 여기 손님도 귀한 인연 같고 끼니 때 그냥 보내면 두고두고 마음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파워입니다. 아, 밖에는 비 오고 집에는 부글부글 끓고. 아, 이럴 때 파전까지 있으면. 여보세요. 집에 아주 여기 가서 뒤지고 와. 서울에서 멀리 순창까지 온 손님들입니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할머니가 할머니는 안 먹냐? 아니야. 너 아니야. 바쁜 직장 생활 겨우 짬을 냈다는데 비 소식에 순창 구경도 못 하고 돌아간다니. 내 탓은 아닌데도 괜스레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맛있지? 저녁에 불 꺼진 집 들어가려고 좀 보지 않나? 네, 워낙 스무 살 때부터 계속 혼자 살아서. 제 이제 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읽어놓고. 손님이지만 딸 같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치? 사람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 응?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면 나를 보고 있는 그대도 행복하잖아, 그지?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내게 풀어놔요. 어떤 날은 정말 녹초가 돼요. 진짜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도 너무 힘든데, 나도 이제 겨우 이제 좀 이제 하늘 보고 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 갖다가 막 쏟아놓고 가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듣고 다독이고 살짝 내려놓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관록이 조금씩 생겨요. 사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나는 그거. 나이가 들면 해결될 것 같아도 세월은 또 그만큼의 숙제를 던져주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낯선 도시, 어느 누군가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점점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우리 분들이 또 뭘 이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개 중에 마음에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60세 넘으신 엄마가 왔던 기억이 나요. 딸과 함께 여행을 왔다며 참 좋아하셨던 분이죠. 어느 지식이 많은 사람의 수필가가 써도 그 글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좋고 마음이 와닿아요. 따뜻하고. 또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요. 이 집 살려고 굉장히 좀 많이 망가져서 남들이 다 반대할 때 지금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 돈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너무 많이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용기를 잃고 있었을 때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 딱 그 이유 하나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어머니는 가까이 계셨습니다. 전주에 엄마 뵈러 가요.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다리 수술하셔가지고 제가 좀 자주 가야 되는데 나름 또 하는 일 없이 바빠서.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순창에 계실 때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남 1녀 막내딸. 늘 내 편이었던 어머니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는데요. 우리 딸 돈 잘 벌고 용돈도 많이 준다며 막내딸 자랑 유난하셨던 분입니다. 막둥이 보고 싶었어? 아, 얼마큼? 응? 얼마큼 보고 싶었어? 나 보고 내가 모두 막내나요. 올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내가 언제 순창 갈까. 아이고 언제 순창 갈까. 건강해야 돼 엄마 건강해.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리라 그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엄마 응? 누리 하나 입어. 막둥이 왔은 게 제일 쉬운 노래 부를까?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2억 연봉을 자랑하던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장하게 여기셨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황정희 여사님. 아이고 잘하네. 백화점 그만둔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요? 그래 이렇게 맨날 노래 불러줘 그래야지. 그게 우리 새끼가 우리 부르는잖아. 에. 홀로 되시고 나서 부쩍 약해지신 어머니. 그래서 더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어머니입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 응? 이거 생각나? 아, 이제 내가 보고 자면 보고 이제 밤낮 회사다 내 눈물 간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게 됐으니 그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수술할 때 옆에 있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데도 오히려 옆에서 간호하는 제 걱정을 주신 것마다 저 정말 잘 살고 있고 보고 싶을 때 얼른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왔다. 그거 생각하고 힘을 내요. 가을의 끝자락이 지난 계절을 아쉬워합니다. 찬바람이 옆구리가 시는 계절,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부쩍 방골들의 발걸음이 잦아집니다. 누가 오늘은 이틀 쓰시려고 안 오길라고. 안녕하세요. 고향집 자랑하듯 지인을 데리고 온 손님도 있습니다. 이 곡감은 지리산에 사는 손님의 작품입니다. 곡감 주인 따로 있지만 이 정도쯤이야 내 것 내 것 가리지 않습니다. 예쁜 애기들 둘이야. 이분도 한 차례 네. 더 내야 되겠다. 105에다가 이걸 우선 네. 해놔. 네. 같이 섞여서 또 자르게 또 배워야지 뭐. 네. 방도 모자라면 한방 쓰는 일 예사로 여긴답니다. 다른 여행자하고 이제 같이 좀 재우려고 오늘은. 그래도 돼요? 여기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다 그냥 다 식으니까 얘들 하고 할 만한 사람끼리 내가 또 잘해서. 아 그러세요? 잘 맺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부킹이 아니라 네. 여자는 여자끼리 좀 친해질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주인장 마음대로인 여관.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 집의 난방 담당은 남편 현모 씨입니다. 아내가 여관 주인이 되면서부터 부쩍 바빠진 남편이죠. 수다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네요. 다들 방에 안 가시고 여기 이곳에 다 모여 계시네요. 여기가 사랑부예요, 사랑부. 주인 입장에서는 피곤할 텐데 이 집 주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못 가겠대.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도 여행 온 친구끼리만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많이 무너뜨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울릴 때만이 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위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 비밀은 내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갈 때가 가장 시원하고 좋거든요. 남편 현모 씨는 상담이 한창입니다. 그럼 거실에 이게 뻥 뚫고 이제 계단이 보이게. 방하고 같이? 어, 연결 연결. 그럼 거기는 거실로 다 써보려고 그 방까지? 어, 그래 카페로. 이곳이 좋아 순창에 이주하겠다는 부산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손톱을 치기로 했잖아. 내가 너보다 40년 된다고 했어. 네. 부산에 사는 사촌. 무슨 말씀 나누세요? 이종호 보정호 애들. 술이 집술이. 아. 귀촌하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관적인 요소들 다 있는 거. 영화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근데 파리바게트도 있고 교촌도 있고 웬만한 문화시설이 다 있어서 아. 이거 시골인데 시골답지 않은 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심적인 다른 시골하고 틀리죠. 아. 네. 어느새 자정. 그제서야 여관 주인은 문을 닫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초면에 한 방을 쓰게 된 손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불 약간 특유의 냄새. 진짜 뜨거워요, 진짜. 완전 뜨거워. 아니 여기가 특별하게 뜨거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만들까요? 그리고 저 전선 저거 살린 거 있죠.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외풍이 문제입니다. 천정이 높은 탓이죠. 사실 안락한 잠자리를 찾는 분들에겐 불편함이 많은 여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한 방에 주무세요? 네, 인연이죠. 네, 오늘 진짜 처음 알았어요, 우리 다. 아. 네.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인연. 다 생각하기 나름이랍니다. 저렇게 본체 내서 모르는 상황 얘기하고 처음에는 첫날 진짜 어색했거든요.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네.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법이죠. 무슨 소동일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슬리퍼 여름에 왔는데 이건 안 가져가고 내년 여름에 와서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이렇게 자주 오는데 꼭 굳이 가져가야 그러니까. 되냐고. 아니 그러면 가져가야겠다. 또 와야지. 이걸 여기다 두고 일. 아니 오늘은 될 데가 없어. 오늘은 어머 고객님.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날 언제부터 고객 취급을 했다고. 야 그러니까 안 가져가 진짜. 가져가. 또 올 거라며 제 물건 놔두고 가는 손님도 있고 멀리 광주에서 선물을 들고 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묵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네요. 여보시오. 아니 우리 광주에서 사진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옛날 골동품 하도 좋아한다고 또 일부러 수집을 해서 갖고 오셨네. 친히 여기까지 배달 안 했고 나 이러다 고급상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이시오? 여기다 선풍기 일단 세워놔 여기다. 여기다 써봐.
그 돌아가? 아 돌아가 잘 때. 근데 이제 임시로 주인과 손님이지만 스스럼 없이 정을 나누는 마음이 꼭 이웃 사촌 같습니다. 이렇게도 재밌고. 이거 TV 좀 보실래요? 어. 이게 소리가 나요. 아유 웃겨. 처음에 이 집을 왔는데 이게 방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전 주인이 버리고 간 텔레비전입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소중해요, 실은. 이 방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틀어올면서 여행자들이 봤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처음엔 이게 다 고물이라고 어떤 아저씨가 다 짐을 갖다 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다 주워서 같이 놔놓고. 근데 어느 부분인지 한 자리를 차지해줬죠. 남들에게는 고물이지만 이 집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집도 그랬죠. 대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있었기 때문에 옆집 빈집 옥상을 네. 그 사시는 분하고 동의를 얻고 같이 옥상을 타고 넘어와서 이 집을 들어와서 처음 봤죠. 12년이나 방치된 여관이었습니다. 석가래는 온전한 것이 없는 데다 먼지에 각종 쓰레기에 당장이라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유리 보시면 얘랑 얘랑 틀리죠. 근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실은 이게 오기 전부터 깨진 거예요. 크게 뭐 다치질 일 없고 이래서 이렇게 이런 문들이 너무 예뻐서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도 그냥 이런 문이에요. 오. 네, 그냥 미닫이. 옛날 여관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들. 그 이렇게 그냥 이런 문살도 제가 바꾸지 않고 네. 옛날 그대로. 폐가나 다름없었지만 본래의 모습 그대로가 좋았고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숱한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공사는 지연됐고 이 집을 되살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덕분일까요? 전등 스위치 하나도 옛것과 새것이 조화로운 지금의 여관이 탄생했답니다. 옛날 그대로 좋은 것들은 최소한의 먼지를 닦아내고 우리가 즐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불편하겠죠. 물론 춥고 코는 시리고 엉덩이 뜨겁고 알죠. 그렇지만 하루 자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수많은 날을 자면서 그런 날도 있어야죠. 죽지 않아요. 불편해도 괜찮죠. 불편하지만 정겨운 공간. 햇살을 품은 마당에 지난 세월이 이야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옆 동네에 빈집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서둡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응. 집이 지금 폈어. 아, 그러면 거기 저기 뭐야 또 자식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가 이제 형한테 이게 상영된대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대나무도 그게 된 게 대나무 싹. 여관을 또 한 채 지으려는 걸까요? 마을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집입니다. 여기 아까 그 매미터 거기서 버스 안 다니나? 어쨌든 한 번씩 다니지 버스. 혼자 살기엔 조금 너무 크긴 하다잉. 그 가족이 오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족이 와서 해주면. 제사도 안 지내고 벌초하기 싫으면 오지도 마라. 인간이 아니다. 야 멋있는 말이네. 이 집에 사시고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이거를 써놨을 때 이 어르신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자식들한테 어떤 이 한 장의 이 속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엄하면서도 좀 따뜻하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막 도란도란 소리 나고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랬을 그 세월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서 참 좋으네요.
여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왜 먼 걸음을 했을까요? 저희 집 여행자 중에 귀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단 집이 또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이제 고민을 좀 제가 좀 풀어주고 싶기도 하고 시골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례로 재밌는 얘기로 제 머리카락이 진짜 수가 늘었을 정도로 훨씬 시골이 좋아요. 시골이라 해도 순창은 도시를 품은 고장입니다. 시골살이가 낯선 이들에게는 적응하기가 한결 수월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지인들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집에 별난 공간도 탄생했답니다. 110호인데 여기 좀 특별한 방이에요. 들어오세요. 조용아. 여보십니까. 청소하고 있구나. 네. 여기는 원래 여기 좀 특별하죠. 방이 이렇게 석갈이 없이 이런 방이었는데 네. 이 공간을 여기를 털어내고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의 문을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방을 만들고 이 공간을 만든 거죠. 원래는 손님으로 이 집을 찾아왔던 재영 씨입니다. 원래는 2박을 하려고 왔었는데 좀 깜빡하니까 한 4-5일이 지나 있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6월 달에 여행 왔다 아직 집에를 못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생각하는 것이 같았다고 합니다. 제의를 했죠. 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너 좀 정착하지 않겠니? 그랬을 때 굉장히 선뜻 정말 그랬지.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했죠. 그리고는 늘 묵었던 110호를 수리해 커피와 수제 맥주를 파는 가게를 열었죠. 나그네 기질이 강한 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인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지껏 여행을 다녔던 흔적이죠. 재영 씨는 여행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전 세계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금전적인 부분을 따지면 제가 안 내려오는 게 맞죠. 욕심을 조금 버리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재영 씨는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잡고 다리 모으고 다리 모으고 네, 섹시하게. 어디선가 흥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엉덩이를 흔드시라고 엉덩이를. 그러니까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 무슨 일인가 했더니 너무 귀여워. 한 손에 콜라, 한 손에 햄버거인가? 미친가? 이 녀석이 범인이었네요. 한바탕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관 주인장만 남았습니다. 밑에는 목화솜으로 천연 목화솜으로 두툼하게 좀 만들었고요. 겉에 싸는 거는 이제 광목이라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광목을 제일 많이 썼거든. 그 옛날에는 이불을 다스린다 했던가요? 손질 까다로운 광목 이불은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살면서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아서 여행을 가면 정말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잠이 좀 불편한 데가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건 저는 투자 많이 못했고 실은 이불 값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디 이불 값뿐인가요? 하루라도 손질을 게을리하면 당장 티를 내는 예민한 녀석입니다. 게다가 무게도 상당하죠. 손,
손가락이 한번 이렇게 꺾여진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욕심껏 두 개, 세 개를 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꺾어져서 침도 좀 맞았고 무슨 욕심에 이 광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도 이불에서 고소한 햇볕 냄새가 날 때면 또 그 맛에 정성을 들이게 되는 광목 이불이랍니다. 진짜 이쁘네. 주인장 정성넘으로 구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시야에 걸릴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이 하늘을 마음껏 보고 저 구름 타고 어디를 또 갈까 생각도 하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늘 가고 싶어요. 떠나오는 여행자들 마음 따라서 항상 어딘가를 가고 싶어요. 혹한의 날씨에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듯합니다. 지난 가을의 흔적도 이제 모두 사라진 듯하네요. 청소에 뒤치다거리에 손님 맞이 아내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 처음에는 남편의 반대도 상당했죠. 무려 3개월을 침묵 시위로 버텼던 남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사람이 되잖아.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 쉬어도 좋으련만 각자 아이들 데리고 뒤늦게 한 결혼. 아직 3년 차 신혼이니 져줄 수밖에요. 이게 속이 없어 내가. 남편분이 되게 생각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 나죠. 빈말 같아요. 사랑하냐고요? 네. 사랑보다 더나? 사랑보다 더 센 게 있나? 정신없더라. 솜씨 좋은 남편 덕에 도시락까지 챙겨들고 섬진강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거지. 하루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녀도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여행. 그래서 마음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집니다. 이거 봐. 어제 지도 뗀 것 같다. 이게 저기 같아. 이거 맑은 거 봐요. 먹기도 하나? 뭐예요? 이걸 왜 먹어, 이거를? 한때 여행은 탈출구였습니다. 아유, 맛있어? 하지만 이젠 일상의 행복이죠. 아유, 사람을 막 끌고 가요. 방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걸 매우 싫어해요. 막. 가라고 막. 나가라고 막. 가자 그러고. 전 처음에 작년 5월에 왔을 때도 막 낚시 가자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겁도 없이 나면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때로 인생의 쉼표도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응? 살 것 같아, 진짜. 하늘 있고, 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좋아하는 음식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해지기는 간단합니다.
다만 간단해지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 왔어? 잘 있었어? 고생했지? 이거 뭐냐? 컵라면? 혹시 밤에 컵라면 먹고 싶은 사람 있어? 꼼장어 부산. 그래? 부산 여행자가 오면서 꼼장어 같은 거야. 일단 이제 여행자도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지. 여행자들 마음 씀씀이가 주인장 못지않습니다. 한 3일 자겠다는 난 5일 자고 간 친구가 네. 오늘 이제 여행자들 여럿이 오니까 네. 같이 먹자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준비해갖고 온 것 같아. 가는 정이 고우니 오는 정은 더 푸짐합니다.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국수까지 챙겨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지는 딸과 같은 우리 여행 친구예요. 아. 네, 조지아 여행하면서 만나서 네,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이거 다 집에 세운 거예요? 이 집에 올 때마다 부엌 일을 도맡은 영숙 씨입니다. 엄청 지름하시네. 언니 닭고기는 이제 다 쓰러져. 누가 시켜서가 아니랍니다. 여기는 사람한테 끌려서 오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되게 격이 없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되게 가까워지고 아. 네, 그런 마술 같은 장소예요, 여기가. 어쩌면 이 집은 주인장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만들어가는 집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언니고 여기는 미네. 진짜로 그냥 좋아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아. 그런 소소한 얘기들. 아. 나는 예를 들어 바느질 잘한다. 바느질 하고. 뭐 염색 잘한다. 그럼 염색도 하고. 일종의 문화 행사인 셈인데 반응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런 자리를 마련한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라서 구들장 쇼라는 이름도 붙였죠. 불 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행입니다. 늘 꿈꾸지만 막상 떠나려면 쉽지 않은 여행. 길 위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답니다. 이 나라 가면은 어디 어디 봐야 되고 블로그에 올라온 맛집들 여기 여기 봐야 되고 그런 여행하고 이제 저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그냥 모르고 가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남는 게 많은 여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비워야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답니다. 금성. 아, 유해포다니까.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야, 금성이. 잠깐만. 별은 깜깜해야 보이는 거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밤도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죠. 요 마당에서만 보이니까 더 재밌네.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북두칠성 있고 그 옆에서 페가수스 있고. 이 하늘이 보고 싶어 엄두도 못 낼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의 진짜 액자? 거기에 담긴 별? 그리고 높게 솟은 우리 집 저 나무? 그리고 찬 공기? 마당 넓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늘 보고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무대는 마련됐으니 이제는 그 즐거움을 나누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당을 거쳐갔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내줄 수 있는 마당 한 켠이 있어 그녀는 뿌듯합니다. 작년에도 봤던 눈을 1년 내내 또 무탈하게 지내고 이렇게 눈 보니까 1년 잘 살아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녀는 오래된 이 집처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가꾸지 않아도 제 할 일 다 하는 저 목욕구이 너무 예뻐서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싶죠. 그렇죠.